안녕하세요. 골프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조금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제가 여러분들께 X스윙 또 교차스윙 이러한 명칭으로 스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건 뭐지? 이병옥이가 지금 뭐 입문 초보자를 위해서 정말 기본기를 점검해주겠다라고 그랬었는데 이거 완전 다른 접근법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어때요? 한번 해보니까 어마무시하죠?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리면서 꺾이는 각도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다 해서 제가 일단 오른손 오른쪽으로 갖다 놓고 오른쪽으로 놓고 그냥 스윙을 내 뒤쪽으로 치게 되면 공은 무조건 이렇게 돌아 들어온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원하는 각도대로 들어오면 좋지만 그러지 않고 뒤쪽으로 많이 꺾이게 되면 그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훅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응용을 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레슨을 마무리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여기 가셔서 X스윙 또는 교차스윙 그 스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최우성 프로 얘기도 했었죠. 이렇게 뒤로 가서 딱 가서 놓고 이런 식으로 뒤로 돌리면 공이 가다가 돌아 들어오는. 근데 저는 그 흉내를 못 내겠어요. 막 이렇게 막 발을 막 이렇게 들고 하는 건 그분의 하나의 개성인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세게 안 쳤는데 여기에서 쫙 가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가서 이런 식으로 치면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이렇게 치니까 여러분들이 오 이제 거리도 나고 감기는 것도 좋아.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감기는 각도가 너무 커서 훅으로 죽으면 어떡하죠? 즉 무슨 얘기냐면 공속도가 워낙 빨라졌어요. 볼 스피드가 확연히 빨라지거든요. 근데 공속도가 빨라진 만큼 만약에 왼쪽으로 휘는 게 심해지면 나는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러한 고민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레슨할 때. 그래서 첫 시간부터 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고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스윙을 이런 식으로 하면 각도가 약간 뭐 완만하지만 그래도 꺾이는 각도가 조금 있죠. 그리고 막 왼쪽으로 더 꺾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스윙도 한번 보세요. 이 스윙을 보면 꺾이는 각도가 아까 거랑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어느 정도 떨어지는 지점도 내가 원하는 대로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오늘 레슨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X스윙, 그래서 X스윙에서도 스윙하는 이렇게 뒤쪽으로 넘기는 거. 뭐 첫 레슨을 하니까 이 옆으로 그러면 전부 이렇게 엎어 때려야지 크로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올려 때리면서 내 의도를 뒤쪽으로 친다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꾸 이거 최우성 프로 스윙 따라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답은 우리가 스피드가 워낙 올라가니까 꺾이는 각도 크고 또는 작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조정하는 건 방향타를 조정을 하면 돼요. 오늘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방향타예요. 방향타는 뭐냐면 골프 스윙을 조금만 이해할 줄 알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측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백스윙이 분명히 저는 이쪽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백스윙을 감겠다고 뒤쪽으로 가파르게 당기면 즉 만약에 이렇게 서 있는데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당기면 확 스윙이 확 덮여 들어오기 때문에 확 꼬꾸라지는 공이 나와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뒤로 바로 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꼬꾸라지는 공이 나와요. 이 공 맞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이 있는 스윙에서 이제 지금은 우측으로 안 돌아선 거죠. 여기에서 쭉 원래 스윙대로 쭉 빼서 이런 식으로 치면 라인 한번 보세요. 라인이 그냥 완만하게 왼쪽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바로 이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X스윙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서 똑바로 섰는데 바빠요. 왜냐하면 우측을 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바로 뒤쪽으로 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급하니까. 그래서 바로 빼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공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걸로 인해서 야 이병옥이한테 그 스윙 배워가지고 완전히 나는 악성 후계 멍멍이 후계 아주 나는 지금 거의 그냥 끝장나기 직전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여기에서 만약에 스윙 자체를 완만하게 가져가시면
완만하게 가져가면 지금 라인 자체가 굉장히 완만하게 해서 지금 드로우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번에 굉장히 완만했죠. 그리고 또 하나 쭉 빼볼게요. 아까보다는 좀 덜 완만하게. 쭉. 아까보다 좀 덜 완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감기긴 했네요. 다시 하나 쳐보겠습니다. 완만하게 이제 훅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쭉 가게 되면 라인 자체가 이렇게 완만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스윙을 할 때 다양한 각도로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여기에서 막 뒤로 팍 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완만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돌았을 때 돌아 들어와서 떨어지는 그 각도가 얼만큼이 된다라고 계산을 계속 하신다면 일단 X스윙은 무조건 해야 되고 스윙을 해서 감아 때리는 정도의 그 감는 것도 연습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되지만 내가 일단은 스윙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가장 편한 자세로. 그랬더니 오! 너무 많이 감겨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백스윙이 바로 뒤로 들어왔다는 뜻이고 여기에서 쭉 뺐더니 돌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이건 뭐 우측으로 가서 살짝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맞나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뒤로 완만하게 일직선으로 쭉 빼서 스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윙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백스윙 방향의 각을 연습을 해서 만드신다면 X스윙 굉장히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다음 시간은 아니지만 이건 무조건 훅만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왼쪽으로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방법으로 최호성 프로가 또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확 로테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는 치되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당기는 형식으로 해서 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페이드나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는 탑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쭉 감아서 치는 탑법을 썼는데 약간 그 프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을 막는 동작을 쓴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측을 보지만 여기에서 쭉 감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빼는 동작을 취해서 거의 돌지 않고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로 빠질 수 있는 그런 탑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방향도 잡을 수 있고 무조건 우리는 감기는 것만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큰 힘 들이지 않고 다시 클럽 페이스를 회전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이런 식으로 치는 이런 샷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그러니까 페이드 자체도 벌써 250m를 넘기는 그런 긴 거리 샷을 칠 수가 있고 또 스트레이트 샷도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마음 먹고 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쭉 이렇게 해서 드로우를 칠 수 있는 굉장히 자유자재로 샷을 할 수 있더라는 거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스윙이 이쁘다? 안 이쁘다? 멋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위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스윙으로 해서 이렇게 가고 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어디로도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패턴의 샷을 뒷감당을 할 거냐 아니면 약간의 응용을 통해서 이게 편법이 아니죠. 왜 자꾸 우리는 편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용을 통해서 나한테 최적화된 파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스윙을 할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쭉 하고 욕심을 내면서 이런 식으로 저는 페이스를 약간 조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조금 세게 쳤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한 2, 6, 3 정도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저는 240에서 260 정도 치는 골퍼인데 거리를 또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때리는 거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면 나중에는 때리고 그냥 막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 안 하고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잡을 수도 있고 피니쉬도 할 수 있는 그런 스윙이 되니까 너무 터부시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리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한 번 정도는 시도해 볼 직한 그런 스윙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저한테 이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는 드리는 X스윙의 패턴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화는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X스윙 그리고 크로스스윙 하는 동작 교차스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 스윙에 대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어마어마한 비거리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한번
미끼를 던지면 제가 실제로 회원님들께 레슨 드리는 내용은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데 그 부분은 아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광고 끝까지 보기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